안녕하세요. 생활역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. 너무 더워서 제가 카메라 앞에 거의 안 쓰다가 이제 아침 저녁을 좀 살살해져가지고 카메라 앞에 한 5천 만에 한번 썼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팔자 하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4차 산업혁명하고 사주팔자하고는 극과 극이 아니냐. 예를 들어 역학이라고 하면 최소 그 역사가 1000년 전입니다. 뭐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3000년 전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주팔자의 역사죠.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들한테 소개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의 산업들이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. 못 먹고 사는구나. 옛날 거는 새로운 게 오게 되면 자꾸 묻히게 되죠. 그래서 못 먹고 사는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이 오히려 더 뗍니다. 역학이 더 뜰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옛날보다도 더 좋은 그 홍보 방법, 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,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,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,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. 자, 일단 이 역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 심심해서 배운다 그런 사람은 이거 안 봐도 됩니다. 근데 지금 요즘 뭐 그 텔레비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이 거의 70몇 프로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5년 이내로 1년 이내로 한 10%인가 문 닫고 2년 만에 뭐 30%, 뭐 3년 만에 몇 프로 이래가지고 5년 안에 폐업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. 망할 수 있는 확률이 79%인가 방송에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퇴직한 분들,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연금 뭐 조금 이제 수령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입을 내려고 뭐 여러 가지 체인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79%라고 합니다. 그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아니 한번 못하게 되죠. 차라리 그 돈 이제 이렇게 연금 뭐 이런 데 넣어놓고 뭐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그거 다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. 모르는 거 해가지고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물 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건 권하고 싶지 않고, 근데 이제 역학, 철학관 뭐 이제 이런 거 쪽으로 여러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상의를 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거 아닌, 일단은 밑천이 적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. 뭐 심지어 길바닥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조그만한 기퉁이에서 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슨 쇼핑 상가 같은데 기퉁이에서 탈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커다지만한 그런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뭐 한 평도 필요 없습니다. 뭐 이제 조그만한 책상에다가 의자 하나 놔두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? 이런 스마트폰,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에다가 가상 공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철학관이나 역학 이거는 일단 접근할 때 돈이 굉장히 적게 든다. 거의 투자가 없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잔. 근데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뭔가 아니 실력이 있어야 되죠. 여러분들이 나 돈 없이 할 수 있다. 좋죠. 근데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? 전혀 안 찾아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고 실력이 있으면 어떡하든 물어 찾아옵니다. 여러분들이 산 꼭대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물어서 찾아오게 되죠. 그래서 일단은 접근하기는 쉽고 투자가 거의 없지만 실력이 첫째다. 실력을 갖춰야 된다. 그러면 그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제한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,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, 교재 8권, 그 다음에 북극승삼이라고 전문가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,
내가 이제 어찌어찌 하루 3시간씩 1년을 공부를 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, 모르는 사람들 걸 보면 안 됩니다. 주변 사람들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작년에 왜 돈을 벌었을까? 어릴 때 왜 잘 먹고 잘 살았을까? 뭐 몇 살 때 왜 교통사고 났었을까? 자기 부모님이 언제 망했을까?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 걸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. 그러면 그 8글자 안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정관상관 만나니까 이렇구나. 아, 사랑지에서 욕지를 만나니까 이렇구나. 아, 관사를 혼잡이 되니까 이렇구나. 밑에 충을 만나니까 이렇구나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. 아,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딱 쌓다 보면 마음속에 이제 살살 자신감이 생깁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한 이런 이제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고,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데 있죠. 뭐 사주 카페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알바를 나가면 돼요.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뭐 시간당 알바 돈을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끈당 알바를 줍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손님 상담을 10명을 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뭐 5대5, 50% 50%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주죠. 그런데 나가가지고 내가 월요일 날 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여기서 일하겠다, 알바를 뛰겠다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은 저쪽에 가가지고 뛰고, 목요일 날은 이쪽에 뛰고, 금요일 날 뛰고,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뛰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좀 살살 경험을 쌓아야 되죠.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용돈밖에 못 봅니다. 그렇게 되면.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아지면 정말로 작은 거, 절대로 클 필요가 없습니다. 코딱지만한 거, 목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. 약간 구석으로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. 변두리로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심지어 산꼭대기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조그맣게 여러분들이 간판을 하나 긁고 벽지를 좀 바른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좀 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서 분위기 책상 하나에다가 의자 한 두세 개 이렇게 놔둬야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하느냐. 바로 여기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. 자, 손님 안 오죠. 어떻게 됩니까? 알려야 되죠. 요즘은 알리는 방법들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. 옛날에는 신문에 찌라시도 넣고, 그리고 뭐 명함도 돌리고, 그리고 여기저기 입소문도 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? 전부 스마트 세상입니다. 그래서 알리는 방법은 우리나라를 이제 지금 스마트폰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다섯 개 플랫폼이 있죠. 첫째 뭐죠? 그렇죠. 카카오톡입니다. 카카오톡. 두 번째 뭐죠? 그렇죠. 페이스북입니다. 페이스북. 그다음에 밴드. 그다음에 네 번째 유튜브. 다섯 번째 인스타그램. 요 다섯 가지가 실제 우리나라를 실제 홍보 요구를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광고 홍보의 다섯 개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,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런 것까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.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으면 손님 많이 온다.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어도 손님들한테 알려야 됩니다. 나 이런 거 잘해. 나 이런 거 잘 봐. 나 이런 거 특히 잘 봐.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야지 당연히 고객이 찾아오죠.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거는 동영상으로 350시간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보면 돼요. 한 번 보면 귀가 뚫리고, 두 번 보면 눈이 뚫리고, 세 번 보면 입이 뚫립니다. 귀가 뚫리는 거는 우리 소리가 들리는 거, 눈이 뚫리는 건 사주가 눈에 막 보여요. 이 사람이 작년에 왜 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입이 뚫리는 거는 척척척척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. 교재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공부는 누가 합니까?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실습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? 조그만한 정말 작은 거, 진짜로 부담 없는 거, 그런 사무실을 하나 딱 차려가지고 반은 공부하고 반은 손님을 받는다,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. 그러고 난 뒤 홍보는 5대 플랫폼, 아까 말했죠. 카카오톡, 그 다음에 페이스북, 그리고 뭐 유튜브, 밴드, 인스타그램. 이 5대 플랫폼에 광고라는 걸 때려요. 그것도 비싸게 때리면 안 됩니다. 쪼켓쪼켓. 예를 들어서,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사무실을 했는데, 그 사무실이 한 달에 집세가 20만 원이라 그러면, 광고비를 한 20만 원 정도 때려야 됩니다. 그렇게 한 20만 원 정도 광고를 들이다 보면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. 오면 여러분들이 성의껏 상담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돈 받고
통장에 돈 입금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상담해 줘도 되고 아니면 가까우면 만나서 상담해 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해 줘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알리다 보면 이제 단골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단골은 다음번에는 이제 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주죠. 북극성 3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제 고객들 그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한번 사주를 본 사람들은 거기 다 들어가게 되죠. 그러면 단골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음번에 딱 묻기만 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딱 그 본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한 1년에 절에 한 200명 정도 생겨요. 200명 정도 생기면 어째 먹고 살만은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큰 돈 번다 그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왜 투자가 적으니까 돈 드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2년 정도 되면 막 조금 낫습니다. 3년 정도 되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 뭐 퇴직금 다 들고 그다음에 은행에 대출 내고 뭐 심지어 뭐 처갓집에 돈까지 빌려가지고 창업 하지 마세요. 그거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까지 다 날아갑니다. 근데 이거는 전부 거의 투자금의 거의 90%가 여러분 몸입니다.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. 이거 알바 쓸 필요도 없습니다. 다른 사람 쓸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주를 볼 줄을 모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. 혼자 사는 거예요. 1인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임금이 나갈 것도 없죠. 그리고 코딱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작은데 해도 된다는 거니 5대 플랫폼에다가 광고비를 한 20만 원 정도 드리면 됩니다. 드리면 이래저래 연락이 오는 거죠. 그것도 광고 한 달 했는데 왜 손님이 없어 이러지 말고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이러다 보면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생깁니다. 자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한 데에도 거의 억 넘습니다. 식당 같은 거 할 때도 억 넘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아니 불과 뭐 돈 천만 원도 안 들어가죠. 예, 그래서 1년 정도 버텨도 돈 천만 원 조금 뭐 넘을까 말까 합니다. 그래서 정 뭐 안 된다 해도 날라 모아봤자 이거는 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 근데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멍가게 이런 거는 날라갔다 뭐 왕창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. 특히 식당에는 숟가락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이게 먹던 숟가락을 누가 가가지고 쓰라 안 씁니다. 그래서 정말로 전부 뒤에는 만약에 식당 같은 거 망했다 그러면 똥값으로 다 나가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나갈 게 없죠. 책상에다가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. 단 두 가지가 중요하다. 첫째, 실력. 실력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여러분을 찾죠. 두 번째, 5대 플랫폼에 약간의 광고는 해야 된다. 그렇다고 막 몇백만 원씩 광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. 조금씩 합니다. 저희들은 이제 그 광고하는 것까지 이제는 가르쳐 줍니다. 이렇게 광고하세요. 이렇게 가세요.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좀 늘었죠. 옛날에는 이제 역학 교육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,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주팔자만 잘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고 광고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까지 제가 풀로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일이 많아졌습니다만은 우리가 2년 되는 분들이 한 분, 두 분 자리를 잡고 그리고 큰 돈 아니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얻으면서 잘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그 세 번째,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주 발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아까 그 발효식초 있죠. 발효식초 가게를 차려가지고 사람들 오면 사전 공짜로 봐주는 거예요. 막 공짜로 봐주면 완전히 아니면 5천 원 정도만 받고 식초 한 잔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5천 원짜리 식초 뭐 2만 원 컵에다 한 잔 뭐 어차피 차 한 잔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한 잔 먹으면서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또 상담까지 하고 그러면 싼 맛에 막 옵니다. 오다 보면 뭐 이게 하나 팔립니다. 그리고 사주는 돈이 안 되죠. 사주 감정하는 건 안 되는데 식초 샵을 딱 치는 놓으면 어째 이제 이게 또 좀 팔려가지고 빨리 잘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요 다음 동영상에 제가 2부로 만들겠습니다. 왜 처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말 많다고 자꾸 뭐라 해가지고 지금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